순전히 대기업 위주로 올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철거의 과잉 생산되고 이런 문제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포항시와 경상북도 또 산자부에서 계신 분들을 위해서 철강산업을 끌어들이던 시기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좋다였습니다. 지금은 철강산업이 순전히 대기업 위주로 올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철거의 과잉 생산되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새로운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. 그래서 순수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가품점 소량 철강을 만드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철강 산업으로 가야 된다. 이 사업은 산자부하고 우리 경상북도 그다음에 포항시가 함께 추진을 합니다. 거기에 철강도시 광양시와 당진시가 참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. 사업은 크게 봐서 중소철강사에 적합한 기술 개발 또 개발된 기술 사업의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이를 위한 산업 공유 자산 구축 이렇게 세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.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우선 철강 사업 제도에 한 기술 개발 사업부터 추가를 어떤 사업 총 규모가 2,894억 원이라 그 어떤 기대 효과가 좀 많이 줄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잘 되면은 나중에 좀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이런 연구를 하기 때문에 품종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보다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. 지선님 말씀에 부과해서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다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효과는 거의 기술성 평가를 거쳐서 경제성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40%도 위